서울 중랑천에서 진행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총 20km의 중랑천 생태하천이 복원되며 월계동부터 강남 대치동까지 지하화되어 교통량이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서울 최장수 면녹지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2028년 개통됩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함께 인근 지역 개발 호재까지 프리미엄이 반영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2의 청계천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중랑천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인근 지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목해야 할 구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공릉동입니다. 공릉동은 경춘선숲길 중랑천 등 준수한 녹지형성과 원자력병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있어 대학생 월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전연령이 거주하기 좋은 입지인데요.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며 도보이동 가능한 대형병원과 녹지, 교통환경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동부간선 지하화, GTX,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공릉동은 이 조건들을 대부분 갖추게 됩니다. 공릉동은 지하철 7호선을 통해 강남 성수 30분 이내 이동 가능하며 광운대, 역세권 개발지까지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 일자리 공급에 호재도 있습니다. 특히 중랑천에 접해 있는 공릉 1동은 초역세권이며 대부분이 아파트인 노원지역 중에서 다세대와 다가구 등 저층 주거지 비율이 많고 노후도, 접두율, 과소필지, 3종 주거지역 등 재개발 조건이 충족되며 재개발 사업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다세대와 다가구, 신도, 건영, 대하 아파트 등 대부분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 사업성에서 불리한 나홀로 아파트와 혼재되어 있어 통합 재개발이 유리한 입지로 볼 수 있습니다. 중랑천병 공릉 1동의 경우 도보 접근 가능한 광운대 역세권 개발 GTX-C의 최대 수혜지로 강남까지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져 더불역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공릉동은 준수한 상권과 7호선을 통한 성수강남 20분대로 이동 가능한 입지적 장점과 함께 공릉역세권 활성화 사업 고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맞은편 미미 3재건축의 이주 수요로 인한 전월세 상승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랑천병 공릉 1동은 동일로 역세권 중에서 수변과 가장 가까운 입지로 동부간선 지하화 의수혜와 역세권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 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두 번째 지역은 면목동입니다. 면목동은 용마산과 중랑천의 자연환경이 갖춰져 있고 강남 성수를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노후다세대 밀집지역 이미지가 강해 저평가받아왔는데요.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 다세대 등 노후도 충족 구역과 과소필지 조건 등 재개발이 가능한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어 개발 압력이 가장 높은 서울 지역 중 한 곳으로 재개발과 함께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으로 추가 상승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면목동은 이미 라운프라이빗 사가정아이파크 등 초기 재개발 성공 사례가 있어 개발 가능성이 높고 사가정아이파크는 최고가 15억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서울에서 다세대의 재개발 프리미엄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또한 면목선이 개통되면 더블역세권이 되어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해지게 되고 도보 이동 가능한 상봉역의 대형마트와 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하고 천지개벽하는 청량리 생활권이 되어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 지역은 창동과 노원입니다. 창동과 노원의 상계동은 최근 이슈되고 있는 상계주공재건축과 서울아레나 GTX 등 개발 호재가 많아 매수 수요가 많고 용적률이 유리한 상계주공과 창동주공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입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창동은 준수한 상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고 창동역 지하화, 서울아레나와 함께 GTX-C의 최대 수혜지역 중 한 곳으로 강남이 10분대로 이동 가능해져 교통조건이 개선됩니다. 노원 창동 바이오 클러스터에 일자리 공급 호재가 있고 대한민국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서울아레나가 27년 오픈할 예정입니다. 중랑천변 상계동은 상계주공 재건축 이슈가 있어 수요가 많고 도봉면허 시험장 등 개발 호재가 많으며 준수한 인프라와 상권, 학교 배정에도 유리한 서울 3대 학군지입니다. 창동노원의 경우 개발 호재와 재건축 이슈 등으로 이미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그만큼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받쳐주기 때문에 예정된 개발 완공 시기에 따라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 월계동 역시 GTX와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동시에 이뤄져 강남을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광운대역 일대는 미래형 복합타운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가장 높아질 강북 구역 중 한 곳입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서울은 지금도 많은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 중 가장 관심 가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